저 지금이 새벽 6시인데 네. 왜 이렇게 일찍부터 뛰세요? 오늘 하루 한 15번 뛰어야 됩니다. 기록입니다 지금. 앞으로 3번. 스카이다이빙은 운동으로 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아직 접지 하나 둘 침수가 안 돼. 그냥 떠 있어. 그냥 네, 네. 릴렉스 편하게 있으면 돼. 혹시 보다도 무리하게 올라가지 말고 그 위치 그 라인만. 네, 네. 다른 때랑 전혀 틀리시네. 이번에 이제 바다로 랜딩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바다로 랜딩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. 내 손 봐. 저기야 내 손 쪽으로 좌초. 출국 전 일주일 동안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한 백만족. 이런 병만족과 발맞추기 위해 제작진 역시도 사전 교육과 안전 체크에 적극 동참했는데요. 100만 샷하는데 담당 PD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직접 겪어봐야 어떻게 연출할지 알 것 같아서 해보고 있습니다. 과연 이들이 공항으로 들고 올 각자의 극기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? 저도 괜히 기대됩니다. 뭔지 아이고, 알겠어. 바닥이 뭔지 알겠어. 어허, 아 이거 이쁜데? 바로 블루 올로. 알죠? 그레이트 블루. 블루 올로. 여기 응. 여기가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죠. 예, 예, 이쁘다고. 블루 올. 지름이 300m, 깊이가 제일 깊은 데가 125m까지. 이 안에가 네. 지름이 300m. 아 근데 보기엔 너무 이쁜데. 아 여기가 유네스코예요?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정된 곳. 몰라 그냥 유네스코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? 유네스코 뭐 IMF 그런 거랑 여기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유네스코 모르진 않았어요. 그 뭐 무역센터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? 네? 마트 킨텍스 이런 거 그런 느낌 아닌가? 몰라 유네스코. 몰라 난 네코 아니니까 얘기 안 해. 예? 그러고요? 아 그럼 그게 유랑칭기. 그랑칭기도 유네스코. 그랑칭기 우리 갔다 왔는데 거기 그랑칭기? 오 그럼 되게 힘든데? 안 좋은 데네 그럼 유네스코는. 원래 달인 멤버잖아요 또. 이번에는 정말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약간 설레는 것도 있어요. 저도요. 가서 정말 틈만 남은 개그를 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. 기대된다. 어떤 소재를 끄집어 냈지. 16년 동안 카리브해에서만 살아오신 해적 한병만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. 카리브해에만 오랫동안 살았어요? 아 저는 내 집 가는 거예요 지금. 아 카리브해가 예. 집이세요? 네 예, 지금 오랜만에 네네. 출장 왔다가 네네. 다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. 아 카리브해. 카리브해 뭐 저희가 뭐 카리브해 캐리비안 해적 뭐 이런 데 나온 배경으로만 알고 있지 예. 실제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. 거기 예. 그 문어 해무치 유명하죠. 네. 제가 하나 하고 있어요. 아 거기 바지락 칼국수 집하고. 아 거기 칼국수 집 하고 계세요? 카리브해 역 2번 출구 그 앞에. 아 여기 지하철역 네. 있어요 여기? 주공 2단지 네. 5번 쪽에. 아, 어디가 출구? 어디가 2번 출구? 유명합니다. 아 여기가 2번 출구? 네. 아니요 그쪽 아니에요. 어디요? 그쪽에. 아 여기가 2번 출구? 보시네요. 그러니까 2번 처음 가시죠? 예. 네. 여기가 2번 네. 출구? 네. 여기는 뭐 동식물들이 또 많다고 들었는데. 동식물들 네. 거기도 마다가스카르 그건 비교도 안 되게 많죠. 아 그렇습니다. 다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? 네. 뭐 흰수염 돌고래. 흰수염 고래 아닙니까? 아니 흰수염 돌고래. 아 도리터요? 고래로 알고 있죠. 그렇죠 다들 흰수염 고래로 네, 알고 있죠. 흰수염 돌고래. 아 말도 합니다. 돌고래 아 말을 한다고? 네 말 발음 어떻게, 정확해요. 어떻게 말을 해요?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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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. 기사 보셨죠? 봤죠? 저도 봤어요. 김성수 씨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살짝 뵀는데 제가 이제 형으로서 의지할 수 있을 거고 정말 멋있지만 생존 잘할 것 같이 외모는 이렇게 뛰어나지만
정말 박정철 씨가 생각이 나요. 어, 딱 그 느낌. 응. 딱 그 느낌. 어, 블록시즌 모였지만. 조효정 씨는 우진이가.